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언제나 이 모든 게 맞물려 있고 항상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3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했습니다. 찰스 랭글 등 6.25 참전용사 출신 연방 하원 의원들은 6.25 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반도는 62년 전 어제부터 지금 쭉 휴전 상태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13년째 최하 등급인 3등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주민들이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내몰리는데 북한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And by issuing it, we want to bring to the public's attention the full nature and scope of a $150 billion illicit trafficking industry. 보고서는 북한을 강제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이나 여성 또는 아동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묘사했고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외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북한이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실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지만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염전노예 사건이 지적받았습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인 연방 하원 의원들은 6.25 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샘 존슨 하원 의원은 결의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무력 충돌인 6.25 전쟁을 정식으로 끝내자며 국제사회가 통일한국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